홍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도 왠지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전부 다 육각을 이루고 있는 지금 제품들 제가 나열해놨는데, 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육각 모양으로 생긴 공구들을 전부 다 펼쳐놓고 영상을 찍고 있냐 하면은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 너트도 있고요, 그리고 볼트도 있고요, 그리고 맨 똑같은 볼트인데 육각 렌치를 꽂아서 풀고 쪼는 이런 볼트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모재에 볼트가 박혀있던 너트가 박혀있던 풀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내가 공구상에 가서 렌치 세트, 이렇게 이만큼 많이 들었는 렌치 세트, 혹은 핸드소켓 세트, 이만큼 많이 들어있는 핸드소켓 세트를 사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만큼 많은 사이즈가 있는데도 맞는 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릴까 하거든요. 오늘은 지금 일단 먼저 아시면 좋은 게, 공구 쪽에 나와 있는 공구들의 사이즈 표기가 밀리미터 아니면 인치,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현재 기준으로 미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구들의 규격이 미리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인치가 많았어요. 대부분 다 분수입니다. 분수. 지금은 많이 나가지도 않고 많이 수요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인치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단위가 미리로 다 바뀌었거든요. 대부분의 공구들이. 근데 그만큼 많은 세트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육각렌치 하나 풀려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건 헐겁고 어떤 거는 꼽히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쓰려고 하는 사이즈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은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조금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알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 거고요. 일단은 육각으로 생겼는 게 이런 뭐 너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볼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육각 모양이 홈이 파진 렌치 볼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측정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떤 무언가 육각으로 생긴 물체를 풀려고 할 때 이 사이즈가 과연 얼마인지를 측정할 때는, 첫 번째, 면과 면 사이의 길이를 재준다. 근데 면과 면 사이의 길이를 쟀는데 딱 정확한 3mm, 4mm, 5mm 이런 식으로 미리로 딱 떨어진다면 굉장히 쉽겠죠. 내가 지금 요 사이즈가 몇 mm라고 나왔을 때 이 미리 수에 맞는 뭐 스패너든 핸드소켓이든 구매하셔서 푸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면과 면 사이를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딱 미리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치 사이즈라는 걸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라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 똑같이 생긴 육각 렌치 세트죠. 근데 하나는 1.5mm, 2mm, 2.5, 3, 4, 5, 6, 8, 10인데 하나는 분수로 써있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장비에 지금 내가 풀려고 하는 사이즈를 재었을 때 정확한 미리가 안 나오고 어떤 정수와 정수 사이에 이런 식으로 미리가 나온다면 인치를 의심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몇 인치일까? 여기 보시면 일단은 만약에 인치를 찾으실 때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치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뭐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뭐 1인치까지도 되고 1과 2분의 1인치도 있고 계속 나아가겠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요 렌치 세트 렌치의 종류로 봤을 때 이런 인치들인데, 이런 인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리로 환산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놨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16분의 3인치라면 1인치가 25.4mm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1000인치가 나왔을 때 25.4를 밑에 분모로 나누고요, 그리고 곱하기 위에 분차를 해주시면 미리가 나와요. 내가 지금 만약에 렌치 세트 미리 세트를 갖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렌치가 4mm, 5mm, 4mm로는 너무 헐겁고 5mm는 안 들어가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림으로써 4mm, 5mm 사이에 이렇게 16분의 3인치라는
4.76mm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아시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육가구 생긴 뭐 볼트든 너트든 뭐 렌치든 전부 다 좋습니다. 어떠한 사이즈를 부딪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사이즈를 쓰면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통해서 이제 인치 사이즈를 미리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공구에 대한 사용적인 방법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장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느껴지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분이시거나 공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상 더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구를 보통 살아가다 보면은 완전 또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 외에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쓰는 게 다인데,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육각형을 가진 공구를 풀고 조일 수 있는 공구에는 미리와 인치 사이즈가 있는데, 혹시나 미리 사이즈가 아니라면 인치 사이즈를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인치 사이즈를 내가 필요한 사이즈를 환산하려고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시게 된다면 분명히 공구를 사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제가 계속해서 많이 업로드 시킬 테니까 항상 제 영상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